십자가를 들고 있는 선비스. 빛으로 인도하라! 빛으로 인도하라! 오랜만에 네. 3단봉 리뷰. 지금까지 리뷰했던 3단봉과 다른 점 바로 코등이가 있다. 좀 신기해서 한번 사봤습니다. 오, 근데 확실히 이 코등이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들었을 때 3단봉보다 뭔가 거미라는 느낌이 확 드는데? 야. 확실히 들어. 확실히 안정감이 있어. 다른 거는 사실 뭐 일반적인 그냥 강철 3단봉이랑 비슷합니다. 그리고 이제 필 수 있는 그런 3단봉이다. 스타워즈 검 같은 느낌으로 또 생겼거든요, 이게. 주라기 공이죠. 몰랐다. 이 코등이가 네. 실제 효과가 있나? 오.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이제 카메라를 켰습니다. 단검에 3단봉을 든 손이 베었을 때 3단봉을 떨어뜨리거나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쵸. 달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네. 코등이가 없는 3단봉과 네.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비교할 이 3단봉은 이거 엄청 긴 엑스텐 3단봉입니다. 어? 이렇게 하니까 익숙하게 어? 2도? 상단이나 2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이 3단봉 잘 쓸 것 같아요. 왜? 한 손으로 이렇게 휘두르는 게 별로 안 익숙하잖아. 자, 먼저 엑스텐 3단봉. 맞기는 맞네. 코등에 몇 번 걸리는 게 느껴졌어. 자, 두 번째. 자, 그럼 이번에는 두 개로 막아보겠습니다. 두 개를 들어야 됩니다. 이 3단봉으로 뭔가 방어를 했을 때 얘 다 방어할 순 없어요, 당연한. 근데 몇 개는 걸려, 코등이. 들어가는 입장에서도 코딩이가 있을 때 조금 들어가기가 더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. 10번 만약에 손을 공격한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한 3, 4번 정도는 저 코딩에 걸릴 수 있다. 이게 불량인 건가 모르겠는데 네. 하다 그냥 접혀요. 그치? 좀 이게 잘 접히는데? 이게 좀 제대로 세게 빵 하고 빼지 않으면 접히는 것 같아요.
제품 자체가 좀 세게 빼야 된다. 코딩이가 있다는 거 말고는 별다를 거 없습니다. 저희가 여러 번 리뷰했던 다른 삼삼봉이랑 특별하진 않아요. 이 구성품 안에 똑같이 유리 깨는 것도 하나 들어있었고 가격 자체도 꽤 합리적이었던 것 같았습니다. 이게 사람이 마음이 급하면 그쵸. 원래 좀 마음대로 안 되잖아. 그래서 촥 펼치고 나서 이거를 이렇게 바들바들 떨면서 이거를 이렇게 촥 펼칠 수 있을까? 이게 연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도 조금 듭니다. 개인적으로 4점 정도 4점 줄 것 같습니다. 일단 참신해요. 생각보다 좀 세게 빼지 않으면 접힐 수 있다는 점. 코등이를 위급한 순간에 뺄 수 있을 것입니다. 고점. 그것 때문에 1점을 깎았습니다. 저는 4.2점 주겠습니다. 무게중심이 일단 굉장히 좋아서 지금까지 여러 삼삼봉을 들어봤는데 한 손으로 휘두르기 좀 무리인 것들 혹은 너무 가벼운데 길이나 이런 게 좀 아쉬웠던 것들 그런 부분에서 얘가 조금 길이나 무게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높은 점수를 줬고 개인적으로 안 펼쳐도 이 정도만 돼도 사실 용사의 그쵸. 검이잖아요. 롱소드도 이렇게 생겼죠? 그쵸. 이것도 괜찮아요. 안 펼친 상태에서도 이거 있으면 쓸 수 있지 않나?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삼삼봉 전문 유튜버 홍커플이었습니다.